안녕하세요. MTN 한결 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탄력을 받아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삼성전자 오늘 3.4%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더 1분기 초반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독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스토리텔링 하기 전에 이 김근호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 분기 실적 추이입니다. 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들이 이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에도 또한번더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실 때 실적과 굉장히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1분기 때이 예상 실적이 5조 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나왔었던 실적대가 5조 8천억 정도대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 반영하면서 꾸준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상승세로 이어갔었거든요. 하지만 2분기로 넘어가면서 시장의 예상치가 7조 원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7조 원보다도 예상치가 더 낮아졌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실적의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팩트는 똑같은데 기대감이 얼만큼 반영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확실한 건 삼성전자가 연일 이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조금 사업 분야별 매출 영업이익 흐름들을 보면 우선은 가전 분야 쪽입니다. 가전 분야의 경우에는 작년과 같은 동기 대비해서 지금 한 3천억 가까이 실적이 늘어났어요. 예상치보다 이 고부가가치 TV 판매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성수기 맞아 들어오면서 에어컨 판매 확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모바일 쪽이죠. 이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매출 성장세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반면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실적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반도체 부분 쪽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 중에서도 이 낸드 플래시 쪽의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시장 전망치로 봤을 때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5년까지 낸드 플래시 시장이 갈수록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커 보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경쟁 업체인 도시바에서 낸드 플래시 처음으로 감산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이전 대비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많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짝 따라 올라왔었던 이 도시바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도시바에서 감산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분명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측면도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모바일 부분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모바일 부분 쪽으로 해서 아이폰5가 아마 올해 9월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아이폰5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선 삼성전자의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폰5가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매 대수를 봤을 때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판매 대수가 월등히 차이가 나요. 약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작년에 딱 요맘때쯤에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애플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삼성전자는 34.6% 가까이 점유율을 늘리면서 1년 만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두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주춤하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내에서 이 점유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볼수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단기간에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나름의 리스크들도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리스크는 이겁니다. 이 스마트폰 쪽으로 많은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수요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스마트폰 성장률을 보면 2011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률이 이어졌습니다. 68% 정도였죠. 자, 그런데 올해는 40%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둔화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23% 정도로 성장률이 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지만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될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는데, 우선은 스마트폰이라는 건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원래는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여러분은 보통 약정 2년 정도 사용하시죠? 약 2년 정도가 교체 수요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교체 수요가 3개월 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선진국에서는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신흥시장을 노려봐야 될 텐데, 오히려 신흥시장에서는 좀 저가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 역시도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의 수요가 점점점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모바일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전체 매출 중에서 50.9%가 전부 다 모바일 쪽 매출이 나왔어요. 그 외에 삼성의 바이오 헬스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가전 쪽으로 지금 나머지가 이제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올해 5대 신수종 사업에 대한 이슈들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쪽으로 사업 분야가 얼마나 더 집중이 될수 있을지를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많은 매출이 몰려있다라는 건 그만큼 나름의 부담감을 가져간다라는 건데요. 사실 스마트폰의 최대 시장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애플과의 이 특허 침해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겠죠. 그만큼 매출 비중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자, 또 하나는 이 선진국의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이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위축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부담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5 출시로 인한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이 부분은 잠시 짚어드렸지만 그 둔화 우려감도 그렇게 클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삼성전자가 차지해 놓은 점유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이 갤럭시 S3라든지 갤럭시 노트 제품 재고 부담 역시도 삼성전자에게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삼성전자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연일 들어오는 외인들의 매수세만 보더라도 이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고요. 관련해서 부품주들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관련된 내용은요, 내일장 종목선 카페에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